치아에 가려져 있던 턱관절 건강. 턱관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강 악안면외과 김혜선 전문의.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치아인데요. 그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턱관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음식 섭취가 불편한 건 물론 두통 그리고 귀에까지 다양한 통증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명의보감 턱관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명품 강연으로 유익한 정보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드디어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장수마을답게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습한 거죠? 예? 연습한 거죠? 아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치과 전문의 우리 김혜선 명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너무 큰 환대를 받으면서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연은 네, 저는 이제 치과 네. 중에서 이제 구강 악안면 외과를 전공한 김혜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턱관절 관련해서 또 치아 관련해서 좀 불편하신 것들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오늘 명품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첫 끼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바로 치아가 아닌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턱관절의 다양한 이상 증세 중 하나입니다. 오늘 턱관절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김혜선 명의와 함께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씹기 힘들고 뻐근하다면 턱관절 질환 주의! 어르신들 이렇게 얼굴이 뵈니까 정말 이렇게 얼굴에 걱정이 좀 별로 없어 보이시고 예, 피부도 좋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데 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드시는 거.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사하시는 거. 예. 아, 이게 무슨 맛이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려면 이빨도 좋아야 하지만 턱도 건강해야 해서.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턱관절 일단 이제 모형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무서워.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골바가지는 우리가 얼굴이 한 덩어리잖아요. 하나로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뼈로는 연결된 부분이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려면 살로, 근육으로 보자기처럼 이렇게 살이 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고 있는 살 중에서 우리가 씹을 때 기능하는 메인이 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입까지 주행하는 네모 근육이 있어요. 교근이라고 부릅니다. 네모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주행하는 옆머리 근육이 있어요. 측두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육 보자기가 기능을 할 때 딱딱딱 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이완이 되면 우리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라고 해서 물렁뼈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물렁뼈가 이 사이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힘을 아무리 받아도 여기에 공간이 위아래 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물렁뼈가 있어서 턱관절이 상하지 않아요. 턱관절은 아래턱을 끌어올리는 교근과 머리뼈와 아래턱을 연결하는 측두근 그리고 관절 사이에 위치해 충격 이완과 보호를 하고 있는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턱이 아플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턱관절은 좀 습관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평상시에 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신다든지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턱을 괴는 학생들 뭐 이런 경우에 여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여기 관절 공간인데 이 공간이 계속 좁아져요. 이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게 우리 관절 질환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뭐 딱딱한 거 씹고 뭐 이도 악 물고 막 이도 맨날 갈고 이래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딱딱한 거 씹지도 않았는데 아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턱관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원인에 따른 턱관절 질환 유형. 네, 요것도 이제 똑같은 우리 해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턱이 많이 비틀어진 거 보이시죠? 네. 예. 네, 턱이 많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턱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비틀어진 거고 얘만 떼놓고 보면 이렇게 비틀어졌으니 이쪽 다리는 길고 이쪽 다리는 짧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자는 약간 이런 느낌이 겠네요. 아이고, 왜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심한 친구를 데리고 온 거고요. 예,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자로 벌렸다가 일자로 다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턱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이렇게 생겨 있으면 한번 비틀었다가 벌리고 다물 때 작은 거 놓고 다음 거 놓고 이래서 벌렸다 다물 때 입을 이렇게 비틀어 벌리고 이렇게 다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 자체가 막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근육이 계속 단단해지면 단축이 되면 나중에는 이 차이가 그 뼈의 노면을 긁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때 아주 막 굉장히 뻣뻣한 움직임 딱 막 이렇게 벌렸다가 다물 때도 이렇게 다물게 돼서 통증도 많이 생기고 이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이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좀 턱관절 장애에 취약하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무턱인 사람들 있잖아요.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간 분들이 있어. 옆에서 봤을 때 저도 약간 무턱 경향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딱딱딱 씹어도 얘가 이제 약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씹어도 이 턱관절에 힘이 많이 걸리게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습관이 안 좋게 들면 금방 턱관절이 아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중요한 게 큰 어금니예요. 맨 끝에 있는 두 개 있는 이들이 큰 이에요. 큰 이빨. 이 큰 이빨이 우리가 딱딱 씹을 때 힘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없으신 분들도 힘이 턱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틀니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으시고 부분적으로 이가 빠졌는데 자꾸 이제 방치가 된다든지 어금니는 없고 앞니로만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금방 턱관절 질환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안면 비대칭은 입을 벌릴 때 뼈를 긁어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무턱은 아래턱이 약해져 턱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치아 상실로 인한 부정교합은 남아있는 치아만 쓰는 습관으로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턱관절 질환의 증상. 턱 그 관절은 크게 이제 아프면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처음에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입을 먹고 뭐 말하고 이렇게 하려면 입이 잘 벌어져야 되세요. 입이 잘 벌어지려면 네. 개구량이 얼마나 나오냐. 입을 벌리는 걸 개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개구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환자분들은 손가락 네 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 정상적인 개구량이에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상추 쌈 못 사 먹어, 뭐 햄버거 같은 거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두 개까지만 벌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턱관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소리랑 지금 같이 이제 입을 못 벌리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통증이거든요. 통증이 주로 어떤 통증이 있으시냐면 두통이 있어요. 머리 아프신 거. 근데 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두통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무실 때 계속 나도 모르게 이를 앙 물고 계속 주무신 거예요. 주무실 때 쉬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계속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으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위가 주로 이제 옆머리가 많이 아프대. 옆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뭔가 이렇게 땡기는 듯이 늘 아픈 그런 증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시면 간단한 두통약 드시잖아요. 근데 그 두통약을 드셔도 이 통증이 잘 완화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그런 두통은 약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턱관절 증상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 개구 제한, 그다음에 통증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세 가지 증상에는 첫째, 딱딱거리는 턱관절 소리, 둘째,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든 것과 교합 불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입 벌리실 때 딱딱 소리 나시는 어르신 혹시 계시나요? 아, 다행히. 안 나는데. 네. 아,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어떨 때 주로 아프세요? 아, 그냥 벌릴 때. 입을 벌릴 때? 아, 지금 치과에를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치과에 다니기 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이가 상해가지고. 그게 뺐어요. 네. 뺐는데도 조금 나아지고. 잠깐 나오셔도 되실까요? 네, 어머니. 예. 네, 이쪽으로 보실게요. 네, 이거 보시고. 지금, 자, 잠깐 이 벌리는 거 한번 볼게요. 어금니 한번 꽉 물어보실게요. 네. 아, 크게 한번 쫙 벌려보실게요. 아, 더 크게.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아파요. 그쵸? 여기가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 벌릴 때 일자로 벌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 크게 한번 쫙 벌려보세요. 아, 어떻게 벌려? 입을 이렇게 벌리죠? 이렇게 벌리죠? 그러면서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턱관절 장애의 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예, 제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입을 벌리실 때 이렇게 벌려요, 입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mm는 여기서 회전하고 그다음 미끄럼틀 이렇게 타야 크게 벌리는데 지금 오른쪽은 미끄럼틀을 타서 크게 벌려주는데 왼쪽은 미끄럼틀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 턱을 잡고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나오고 왼쪽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소염제 이런 거 좀 일단 드시고 집에서도 조금 그 뭐 물 온찜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한 2, 3주 지나도 불편하시면 그거는 조금 더 턱관절 보시는 선생님한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뭐 턱관절 이제 증상이라든지 원리, 발병하는 원리 이런 걸 좀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관절 질환의 진행 단계와 진단법. 자, 턱관절 장애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보자기 있잖아요. 그게 근육. 근육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절. 여기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가 닿는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문제 하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근육 문제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이 뭉치는 거잖아요. 근육이 뭉치는 게 오래돼서 어떻게 되냐면 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근육은 힘을 줄 때는 단단한 거 잘 씻고 뿔뚝뿔뚝 잘 일어나고 주무실 때는 힘이 풀려서 몰랑몰랑 편안하고 이러면 건강한 근육이에요. 근데 뭐 식사하실 때도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힘을 빼도 딱딱하고 이러면 이제 병이 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흔하게 오는 증상은 턱이 좀 뻐근하다. 아우 나 왜 이렇게 뻐근하지?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옆머리 근육도 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머리가 너무 아파. 늘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만 늘 아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통의 전형적인 이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턱에 힘을 빼도 근육이 경직된 상태 또는 뻐근하고 편두통이 나타난다면 턱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근육 얘기를 마무리하고 관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이루는 부분 요 부분인데 디스크라고 하는 게 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 있어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여기서 입을 벌릴 때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야지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위아래 뼈를 보호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물렁뼈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관절 원판이 디스크가 여기 원래 이렇게 11시 방향에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좀 빠져버리면 우리가 입을 벌릴 때 그걸 스치면서 딸깍 다시 다물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로 정복성 관절 원판 변위라고 부르는데 이건 왜 정복성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입을 벌릴 때 모습은 여기는 같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입을 다물었을 때는 얘는 정상이지만 얘는 턱이 앞으로 빠져 있는 거 디스크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방치가 되면 자 아까 제가 손가락 네 개가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턱 벌리는 걸 보시면 자 한 30mm 정도는 요 사이에서 여기서 턱이 회전합니다. 요렇게 이러면 손가락 두세 개 들어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벌리려면 여기서 미끄럼틀을 타 이렇게 크게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금 이거는 비정복성 관절 원판 변위라고 부르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노란 디스크가 여기 온데간데 없잖아요. 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럼 뒤에 있는 조직은 살 조직이에요. 살. 신경이 많이 들어있는 살 조직이라서 충격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대로 윗뼈에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뼈가 갈리기 시작해요. 이 살이 빵꾸가 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골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건강했다가 디스크가 요게 디스크가 아예 없어지면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뼈 사이 뼈에도 이렇게 우둘투둘해지면서 증상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요. 찌그덕찌그덕. 그래서 그거는 뼈랑 뼈 사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뼈랑 뼈 사이를 긁고 지나가는 이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과도한 자극으로 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져 디스크가 눌려 앞으로 나온 상태가 시작 단계로 점점 진행되는데요. 초기 단계를 방치하면 디스크가 뼈 앞으로 더 밀려나가고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관절 사이의 디스크가 완전히 없어져 움직일 때마다 뼈가 마찰되고 사각사각 소리가 발생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혹시? 이제 관절염이 방치가 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위아래가 계속 뼈가 닿는 거거든요. 뼈가 이렇게 계속 닿게 되면 일단 식사를 하실 때 통증이 너무 있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입도 잘 안 벌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빨도 사실 같이 닳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여기 띄우면 여기도 떴었잖아요. 근데 이빨 닳는 속도보다 얘가 먼저 닳으면 얘가 뒤로 이렇게 기울어서 앞니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는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위아래 물리는 거를 치아 물리는 상태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식사가 어려우시죠. 그럼 인공관절 같은 걸 넣을 수 있나요? 인공관절 넣을 수 있으세요. 예, 인공관절 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뼈가 녹는 사람은 이제 요것만 좀 떼어놓고 보면 뼈가 녹는 사람, 여기가 관절 부분인데 뼈가 녹는 사람 이까지 녹아버리거든요. 예, 여기까지 녹아버리면 여기 이제 철로 인공관절 여기다 대고 아까 머리 부분에 그 닿는 부분에도 철로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관 로봇처럼 이렇게 먹을 수가 물에 그렇게 그렇게 드실 수 있는데 뭐 특히 턱은 우리가 씹을 때 이렇게 딱딱딱 씹지 않거든요.
개가 이렇게 씹어요. 개가 이렇게 첩첩첩 이렇게 씹는데 사람은 이렇게 씹지 않고요. 약간 맷돌 갈듯이 이렇게 씹거나 옆으로 씹거나 그래서 측방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면 그런 이렇게 옆으로 씹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관절 같지 않죠. 그래서 정말 그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대한 내 관절을 살려서 쓰시는 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막 적응해서 막 참고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견디기 어려우신 거는 이제 두통. 두통이 이제 가장 힘들어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은 내원하시게 되시거든요. 그 전에 턱관절 장애는 좀 미리미리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증상을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법. 이제 턱관절 치료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약물 치료. 어떤 관절이든 이제 소염제 처방을 좀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인 경우 그리고 만성이지만 갑자기 좀 너무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약물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우리가 허리나 무릎이나 다 그렇듯이 근육을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일단 그리고 막 전기침 같은 걸 이렇게 자극을 막 줍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음파 이런 치료 같은 걸 하면서 근육을 좀 깨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 같은 느낌으로 그 통증을 좀 완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단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근육 문제냐 관절 문제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근육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관절 문제로 이제 같이 동반을 했을 때 병원을 찾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이랑 물리치료로 그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제 시행되는 치료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어머니 이거랑 이거는 분리돼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했죠? 뭐가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살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두 가지 근육에 그 근육 주사를 하는데 보톡스 들어보셨죠? 네. 네,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보톡스 치료라는 게 뭐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들에서 너무 미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턱관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병든 근육은 굉장히 짧고 뚱뚱하고 딱딱해요. 근데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근육의 힘을 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싸고 있는 보자기가 너무 깡깡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 보자기를 좀 편안하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주면 우리가 괜찮거든요. 아까 허리에 뭐 차고 계셨는데 허리에 복대 같은 거 차고 계셨는데 그런 게 허리 아프실 때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뼈와 뼈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관절도 턱관절도 마찬가지. 여기 사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여길 띄우려면 어디가 또 떴어요? 이가 떴잖아요. 위아래 어금니가 이렇게 떴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여기 공간을 주기 위해서 어금니 사이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치료냐면 장치 치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장치 치료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 끼시는 틀니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장치 좀 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 위에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딱 끼우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뜨면서 근육을 새롭게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근육을 트레이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해서 근육을 잘라서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억지로 이렇게 좀 길게끔 붙들려 있는 기간 동안에 내 머릿속에 내 근육의 길이는 이만큼 길어 이런 기억을 좀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한 뭐 6개월 정도 주무실 때 장착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세요. 단점이라고 한다 하면 이 낮에도 늘 끼신다든지 아니면 좀 그 병원에서 내원해서 체크하는 주기를 놓친다든지 이러면 여기 사이를 억지로 띄워놓는 거기 때문에 교합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예, 그 감독하에 요 장치를 끼는 기간이라든지 장치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내 관절과 이빨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받으셔서 장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턱 근육 보톡스 치료법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근육을 이완시켜 턱관절 질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6개월 주기로 시술합니다. 턱관절 장치 치료는 치아 사이에 장착하여 턱관절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치료법인데요. 꼭 전문의의 진단이 동반돼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오래 방치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시기가 뭐 6개월 이상 늦춰진다든지 저렇게 못 벌린 지 오래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채로 관절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입을 계속 못 벌리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턱관절 세척술, 네, 관절강 세척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 두 개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수압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못 벌리는 사람들 이 미끄럼틀을 못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수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넘겨주면 입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통해서 입을 이렇게 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근육이 편안했을 때 이런 시술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경화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벌려줘도 얘가 근육이 보자기가 너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리기가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됐는데도 안 벌어질 때 이런 이제 시술을 이용해서 입을 벌리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또 다른 시술로는 턱관절 안을 식염수로 씻어내 염증을 제거하고 수압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턱관절 뭐 진단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치료법 얘기도 하고 이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병원 갈 정도로 아프진 않는데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좀 턱 그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집에서도 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우리가 씹는 거가 턱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그 예측하시는 것과 같이 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씹는 맛이 있고 요래도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질긴 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곱창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아까 뭐 틀리기신데 엿을 좋아하신다고 어머니 그러셨는데, 예. 뭐 그런 끈적끈적한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턱에 이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요. 좀 딱딱한 견과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콩, 뭐 아몬드 이런 종류, 이런 것들도 뭐 적당히 하루에 드실 정도는 괜찮은데 늘 이렇게 심심하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입 안에 보면 그대로 이빨 자국이 다 갈려 있으면서 턱이 아파요. 껌 씹는 건 어떠신가요? 여기서 잠깐! 껌 씹는 것도 턱관절 질환에 영향이 있을까요? 껌 씹는 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겅질겅 씹게 되기 때문에 턱관절 자체가 보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입안 상쾌하기 위해서 이제 씹는 거라고 하면 한 5분 정도 안쪽으로 짧게 씹으시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씹으시는 거는 당연히 턱 근육이 무리를 가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이제 좀 왔다. 아, 나 요즘 조금 머리도 아프고 뻐근해. 이랬을 때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온찜질. 온찜질이에요, 온찜질. 이제 물수건 이제 따뜻하게 하셔서 전자레인지 같은 데 이렇게 돌리시거나 뭐 물수건 찌듯이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셔서 양쪽에 우리가 관절 관여하는 위아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 위아래로 이렇게 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쭉 있다가 떼내시면 전체적으로 뻐근했던 것들이 편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면 조금 증상이 왔다 이러면 그런 방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3일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호전이 많이 있으시고요. 턱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턱에 무리를 주는 오징어, 곱창 등의 질긴 음식과 견과류 등 딱딱한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또 양쪽 턱관절 부분을 20분간 온찜질 해주는 것도 통증 완화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턱 운동이에요, 운동. 턱관절 질환 예방 운동.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그래서 요 이제 방법은 턱을 앞쪽으로 약간 따라해 보실게요. 네. 약간 앞쪽으로 아랫니를 윗니 정도 라면 끊어 먹을 때처럼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실게요. 예. 네. 그렇게 내미시면 여기 공간이 뜹니다. 관절 공간. 관절 공간이 떠서 디스크가 약간 앞으로 빠진 사람들도 그 위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 상태에서 자 천천히 아 크게 쭉 벌려보실게요. 더 크게.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다물지 말고 5초 이상 버티세요. 5초 이상. 버티는 이유는 근육에 힘을 웃기죠. 힘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근육에 힘을 기르고 계속 벌리고 계세요. 힘을 좀 기르고. 예. 그다음에 다무시는데 아주 천천히 다무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방금처럼 턱을 약간 내민 상태로. 내민 상태. 그렇습니다. 어, 잘하시는데요? 네. 네. 힘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근육에 힘을 기르고.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만 너무 못생기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나면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은. 다 같이. 저도 좀 웃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보셨어, 내 얼굴 보고. 살짝 턱을. 자, 내밀고. 예.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어머니, 알았어. 아, 그러면? 천천히 남기고. 대가. 천천히. 오, 예, 아버님 잘하시네요. 천천히. 이제 담으셔도 되세요. 이제 담으셔도 되세요. 천천히. 천천히.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관절에 기름칠을 하면서 근육에 스트레칭을 한다. 요런 이제 개념으로 요런 운동을 하시는데 하실 때는 보통 때 이제 평상시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 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는 거 다섯 번 정도 하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아침에 기지개 펼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한 세트하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지금처럼 이제 스트레스 없는 요 비암 장수 마을에서는 쭉 턱관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턱을 앞으로 살짝 내밀고 그 상태로 입을 천천히 벌려주세요. 3초간 유지 후 다시 천천히 다물어주세요. 아침에 다섯 번, 저녁에 다섯 번.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김혜선 선생님께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정말로 귀에 쏙쏙 박히는 아주 명품 강연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우리 턱 건강, 우리 턱 관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게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엿이나 떡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시면서 우리 먹는 재미 살려서 오래오래 사실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명품 강연 명품 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명품 강연. 우리 농촌의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